안녕하세요. 문화카페 김소연입니다. 네, 일하느라 바쁘고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 이어지다 보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죠. 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분이 계신데요. 도내에 있는 예술가분들을 지원하고 또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네.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꼭 네. 1년 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직접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그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 좀 여러분들을 새해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다 복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네. 산지청 갤러리 앞에서 만났습니다. 산지청 갤러리 뒤쪽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산지청 갤러리는 탐라광장이 조성될 때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한 건물이죠. 한쪽 저 굴뚝이 보일 겁니다. 네. 금호라는 글자가 눈에 띌 텐데 그 금호가 금호장이라는 옛 목욕탕과 네. 바로 옆에 건물은 이제 녹수장이라고 하는 옛 여관이었죠. 이 두 건물을 연결시켜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감이 간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산지청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밖에서 굴뚝 보이는 목욕탕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내부는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네, 여기가 전시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이 1층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전시하시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뭐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공간에 해당이 되는 공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작가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전시가 시작될 때 오프닝도 여기서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직접 제주 문화예술재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문화예술재단인 경우의 역할은 문화예술재단의 육성조례에 나와 있어요. 네. 육성조례에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다음 지역 간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러한 어떤 설립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공간 활용 공간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재단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쁜 곳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여러 문화예술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라서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한 17개 광역지 시도의 재단들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참 그 17개 중에서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건 제주도가 유일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데는 거의 보통 문화재단 또는 관광문화재단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문화예술재단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제주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화가 큰 개념이고 예술이 거기에 딸려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만큼 예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재단이죠. 오, 그러면 예술에 대한 또 관심이나 사업도 많이 그렇죠. 개발을 네. 하시겠네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 서비스 사업이 중심이 되는 그 재단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희 작년에 인터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같이 했죠. 네, 그때도 산지청 갤러리에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그때 재단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1년 이렇게 쭉 지내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제가 그때 와서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찰과 혁신으로 다시 새롭게 이제 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1년을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그 개혁은 별 의미가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성과도 냈고요. 그도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따라와 준 우리 재단 직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작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활동들 이사장님은 평가를 해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준다는 게 좀 그런데요. 제가 당연히 그리고 재단 그 식구들의 활동이라든지 노력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이 문화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평가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아주 지난 한 해 동안 23년 열심히 움직인 해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한다면? 점수로 한다면 뭐 수미양가로 하면 그냥 슉을 주고 싶어요. 오, 거의 그럼 100점에 가까운 예. 점수를 예. 주시는 거네요. 오, 아무래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는데요. 2024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예. 또 신년 계획을 세우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올해가 그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거의 이렇게 매듭지어지고 새롭게 결실을 맺는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원 예술인 지원 공모 기간을 앞당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작품을 할 수 있는 한 달을 더 드리는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더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을 앞당겨가지고 24년도의 공모 사업을 23년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네. 24년 1월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오,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큰. 네. 그러니까 한 달을 그냥 돌려드리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그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어우,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많으면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진 않으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고마운 게 네. 힘들지만 변화해야 된다는데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네. 참 열심히들 일하고 온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정말 작년 한 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요. 네. 올 한 해도 또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술가분들이 1월부터 또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 소위 그 지특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작 예술인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그 지원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금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술인도 되고 예술 단체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원 그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하게 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예술가들이 뭐 문학하는 쪽에는 뭐 시집이나 작품집을 들 수 있게끔 하고 그림 쪽이 계신 분들인 경우에 이런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음악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무대 위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을 하는 게 바로 그 창작 지원이죠. 그래서 예술 지원이죠. 네, 내 작품을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 이번에 특히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되면 예술가들 특히 그림 쪽의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전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참 예술가들 힘들어하는 화가들 그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이하라든가 뭐 그런 데서 아예 전시 공간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대관이 가능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올해서부터 한번 준비해서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이외에도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 문화예술이 성장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한 게 향유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창작 지원이고 하나는 교육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하는 예술 그 향수자들의 질을 높임으로써 예술가들도 덩달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창작 지원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문화예술인 교육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예술가들에게 이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직업적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달라진 시스템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 만약에 정액으로 작품 활동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중에 일정 정도 프로테이지를 자기가 그 노동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 한 권을 냈을 때 그 중에 지원 금액의 일부를 자기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작금으로. 네. 네, 그런 활동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있어도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면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더 이렇게 힘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작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렇게 향유할 수 있게 그렇죠. 도와주는 사업.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네. 그걸 문화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핏줄이까지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혈액 돌기가 가능하도록 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술은 아무래도 이렇게 폭이 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창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그 경계가요. 네. 왜냐하게 되면은 아마추어,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넓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 앞에 생활자라고 집어가서 생활예술인 동호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활예술 동호인들에 대해서도 물론 일반 예술가와는 약간의 금액의 차이인 지원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그 동호인들이 모여서 발표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호회 지원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시 공간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이사장님은 이 전시 공간에 와서 도민들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나 좀 영감 같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감상이라고 하는 게 그 감상자의 그 주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반영된 것을 보고 가겠지만 저는 작품 앞에 서서 예를 들어서 전시를 예를 든다면 그 전시되는 작품 앞에서 그 전시 왜 그 작가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까? 이러한 사진을 찍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 번쯤은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화예술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예술인들을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자주 찾아가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든 뭐 그 동호회 활동이든 간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주고 성원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만큼 제주문화의 예술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렇죠. 힘이 되어주는 네, 거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프로그램 만들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대별로 유행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또 트렌드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세대와 계층의 트렌드를 엮을 그런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하세요? 그 세대를 연결시키는 게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죠. 네. 단절되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문화와 예술인데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 쌓이는 거잖아요. 층층이 이렇게 누적되고 집적되는 게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횡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술이고 이거 종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트 내비라고 해서 아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한 준말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에서 자기네가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거리와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그 어떤 매개자 역할을 재단에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제주도 내 변화나 또 아니면 영향을 준 경험담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17개 그 광역재단들 이사장들이나 대표이사, 그 다음 그 회의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주의 문화, 예술의 수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한 기초 예술에 대한 제주도에서의 지원의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지원이 바탕이 되었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도민들이 관심이 좀 더 많이 성숙한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오, 이사장님 혹시 그러면 제주이기 때문에 생기는 예술적인 특징이나 문화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있나요? 제주만이 가진 그게 이제 고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고, 네. 예술가들도 그런 제주의 매력에 빠져서 이주해서 제주에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 제주에서의 받은 인상과 느낌, 오래전의 느낌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장님과 이제 3층 전시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쭉 전시를 둘러봤는데, 오, 전시 공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기획점을 하고 있는 게 저 사진작가 이갑철 선생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네. 이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뿐이 아닌데, 제주의 그 제목이 1980 제주로부터라는 기획이에요. 제목이에요.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왔다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제주의 풍광에 참 독특한 풍경에 이렇게 사진에 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료돼 버렸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 무렵들의 풍광들이에요. 제주의 풍광.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진가 이갑철입니다. 제가 아마 1980년쯤에 처음 제주도를 오게 되어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오직 처음에 제주도 와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감이라든가 낯섦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못해서 제주도로 와가지고 이 땅의 냄새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전시 3월까지 진행이 되죠, 이사장님? 그렇죠. 3월 24일까지 전시 진행이 됩니다. 네, 3월 24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니까요. 아직 못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산지천 갤러리로 오셔서 이 전시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술가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를 좋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굳이 들라면 네. 제주를 제주답게 표현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윗 선배들인데, 뭐 이번에 그 제주도구다라고 하는 사삼을 다뤘지만 사삼보다 더 아주 장대한 교과서 같은 작품을 쓴 현기영 선생님이라든가 네. 아니면 제주의 풍광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강유배 화백이라고 계세요. 너무 좋죠.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제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남이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제가 느끼는 제주는 하나의 커다란 전시 공간이자 무대라는 생각을 해요. 제주 자체가요? 예. 사계절로 이렇게 변화하는 전시장이죠. 그 다음에 제주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바람 소리가 공연이죠. 소리죠. 그러니까 제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전시 공간이고, 뭐 어떤 무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담아내는가는 예술가들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나 독창성을 가지고 표현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부는 바람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주의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불어왔던 그때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주의 역사라든가 제주의 문화라든가 제주만의 독특한 어떤 제주다움,
이런 것들을 작품화해내는 분들을 참 눈여겨보고 관심을 많이 갖죠. 아,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예술가들도 정말 좋고요. 또 제주에는 정말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리는 전시장? 미술관들도 정말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도 시 한 편 저희를 위해서 시를 낭송하기 전에 제주어로 시 쓰는 시를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말로. 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제주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거나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모어예요, 모어. 어머니의 언어죠.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언어를 들으면서 뱃속에 있었고 나와서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어머니 언어만 가지고 생활했던 얘기죠. 근데 그게 표준어를 배우면서 부끄러웠어요. 나 그런 말 표준어를 몰랐다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시를 쓰면서 그 부끄러웠던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의 얘기, 할머니의 얘기는 제주어로 쓰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예. 네. 발효된 사랑이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발효된 사랑 스물에 시집 왔쥬 하르방은 나보다 아홉이나 위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일만 했쥬 일만 경험엉 다섯을 키워하시니 이제 사는가 하는 뒤 옷꽃 하르방이 먼저 가불더라고 나이 먹은 한 더 생각나 낭에 꽃이 피어도 감낭에 감이 열려도 생각나 아들이여 딸이여 해도 늙어본 한 하르방이 최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된 한 내가 얼른 가사주 하르방이 올 수 없이 난 내가 가사주 우리 하르방 얼굴 곱다 크니까 누게 어번 갚을지도 몰라 내가 얼른 가사주 근데 난 쭈구리 할망 되어본 한 하르방이 날 알아봄이나 할 건가 고마우시라 얼레빗 어디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시를 딱 듣고 읽으면요 저는 가슴에 이렇게 뜨끈한 게 얹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발효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곰삭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를 이걸 표준으로 옮기게 되면 이 할머니가 안 보여요 눈에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사라지는 거죠. 특히 저도 제주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알게 된 뒤에 이 시를 봤을 때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좋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과 함께 제주 문화예술재단의 방향과 또 제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재단의 목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 이사장님 개인적인 목표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좀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저의 지금 이사장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직원들과 함께 제주문화예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또 365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장님의 2024년 포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 감축됐지만 지원금은 감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은 감축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에도 참 힘겨울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문화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더 다채로워진 제주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신 김수열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술은 마음의 언어.
문화는 인류의 대화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더 다채로워진 제주를 그려보곤 합니다. 자, 문화예술로 더 다양해진 제주를 기대하면서요. 문화카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